그래서 지저는 F의 22입니다. F의 22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를 준비를 안 해놨구나, 쌤이. F의 22. F의 22 나와라. 나왔다. 슬라이드 설정, 셔플 풀고. 오케이, 준비됐고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틀린 단어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Go in. 그렇죠. Go in이고요. 그 다음? Steak. Steak. S-T-E-A-K.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케이, 전번에 단어를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 시간에 단어는 금방 끝났네요. 그럼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It's 2 o'clock. What time is it? It's 2 o'clock. 시간 묻고 답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5 o'clock. It's 5 o'clock. What time is it? It's 5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The bears. 자, 끝을 열어버리는데 bear인지 bears인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The bears live. The bears live야, lives야? Live. Live. Okay, the bears 한번 길어봤자. Day. The bears 한번 길어봤자 얘가 day죠, 여럿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leave가 오는데 leave의 뜻이 뭐고? 떠나다. 떠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면 이 안에 뭐 들어 있어요? 두. 오케이. 그러면 leave겠어요? leaves겠어요? leave. 그렇죠. 됐습니까? The bears leave. 그다음엔 The house at 8.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오케이. 시험지엔 더 bear라고 써 놨네요. 이거 리브, 리브로 써놨죠? 예, 더 베어면 더 베어 리브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죠? 8시. 그래, 근데 몇 시에 집을, 그 집을 떠나니? 그렇죠. 그래서 at 8은 우리가 배운 6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time? 응.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죠. What time? 정확하네요. What time? 그 다음 What time leave the bears?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떠난다. 그들이 떠난다. They leave. 오케이.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이거 세 가지 day leave인데 이거 The bears leave라고 써있어도 규칙은 day leave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르면 되겠죠. 그쵸? 그들이 떠난다 day leave. 그들이 떠나니? leave. 뭐라고? leave. 아니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이건 누가 다, 이것도 누가 다, 누가 뒤 하다시, 누가 뒤에 하다시. 규칙은 똑같네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럼 그들이 떠난다. Do they leave? 그들이 떠난다. 아, 그래, they leave? 그들이 떠나니? Do they leave?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오케이, 그거 하라는 건데요. 오케이, 그래서 at 8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어요? What time? Do they leave the house? 오케이. 누가 마음대로 day로 바꾸래요? 곰들은 몇 시에 집을 떠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알겠습니까?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몇 시에 곰들이 집을 떠나는지 묻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보세요. 곰들이 몇 시에 집을 떠나는지 묻고 대답할 때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되겠죠. What time the
bears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What time do the bears leave the house? 그랬더니 The bears leave the house at 8.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으면 되냐? 곰들은 8시에 무엇을 하니?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무엇을 하니? 응, 곰들은 8시에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곰들이 그 곰들이 응, 오케이. 어, 거기에 올려놔. 곰들이 8시에 무엇을 하니? 그때 집을 떠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쵸? 야, 걔들 8시에 뭐해? 어, 그래서 이 질문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do the bears? What? At 8? What do the bears do at 8?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곰들이 8시에 뭐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What do the bears do at 8? What do the bears do at 8? Do 이거 뭐라면서 배웠어요? 무슨 뜻이고? 하다란 뜻이고 무슨 시다? 하다시다. 그래서 오케이 그들이 한다. 그들이 한다. They do. 그들은 하니? Do they? Do they do? Do they do? Do they가 아니고요. Do they do? 이 속에 do가 숨어있다. do 속에 do가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들이 한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물을 내니까 이 파란색 do가 앞으로 나와서 do they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bears eat some bread At one. The bears eat some bread at one. 그렇죠. The bears eat some bread at one. 뺐다가 다시 꼽아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 물어볼지 알죠? 딴 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time? What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그렇죠. What time do the bears eat some bread? 그러니까 몇 시에 빵을 먹는지 물어본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eat some bread. 빵을 먹는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요? What do the bears do at What? 그렇죠. What do the bears do at one? What do the bears do at one의 뜻은 뭐예요? 그 곰들은 한 시에 무엇을 하니? 그렇죠. 알겠습니까? 네. 걔들 한 시에 뭐해? What do the bears do at one? They eat some bread at on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그렇죠.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왜 go가 아니고 goes예요? 더 걸 줄이면 she니까. The girl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됐습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Does. Does가 이렇게 숨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Does the girl go? 에? 네? 이거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줘야지. 아, 그럼 어디로 물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Where 그렇죠. does the girl go? 그렇죠. Where does the girl go? 이게 중1 때 배우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Where does the girl go? Where does the girl go? She goes in the kitchen.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가 부엌으로 가니? 하니? 그러면 who? Who?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요? Who goes in the kitchen? Who goes in the kitchen?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가 묻는 말이 돼버렸기 때문에 타 넘고 갈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부엌으로 가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누가 부엌으로 가는지. 누가 부엌으로 가는데 그 여자애가 부엌으로 가. Who goes in the kitchen? Who goes in the kitchen? 그랬더니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The girl goes in the kitc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girl goes in the bedroom? The girl goes in the bedroom. In the bed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the girl go? Where does the girl go?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gir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goes in the bedroom? Who goes in the bedroom?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진효는 지금 뭐 잘하는 점이 뭐냐? 이렇게 알려주면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려주기 전에 알아야 돼. 아,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구나. 내가 모든 원리는 다 가르쳐줬어. 네가 죽일 때 할 거. 안 가르쳐준 게 없어. 계속해서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they eat? What do they eat? They eat some pizza and steak.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중1 때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y eat some fish and cheese. They eat some fish and cheese. They eat some fish and cheese.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는 90점.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힌트 주기 전에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단어 다 했고요.